여러분들이 여기 아테스타드에서 아마 전달 받으셨겠지만, 이번 학기 제가 맡은 수업이, 슬라브 지젝의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은 좀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젝의 책 중에서 좀 굵직한 책들 하나씩 이제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책 받으셨죠? 그 책이 절판돼서 아마 복사해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서문에 보면은 에르노스토 라클라우가 쓴 이제 그 서문이 있고, 이 책이 지젝으로서는 미국에 데뷔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서문을 써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젝 자신의 또 서문이 있죠, 그죠? 서론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두 개의 서론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 책 전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쓴 서문을 좀 보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소개문을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창설돼가지고 이제 10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자크 라캉이 정신분석학적인 방식하고 또 철학적 문제의식을 엮어서 아주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죠.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아마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지젝이라는 사람은 라캉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좀 미국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현존하는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에서 라클라우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제 정신분석학을 임상적인 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상보다는 어떤 사상,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사상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지젝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안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굳이 꼭 범주를 고정시킨다면 이제 철학자로서 정신분석학을 흡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쪽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라캉은 미국에서는 어떤 임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어떤 받아들여졌다라기보다는 문화이론가로서, 문학, 영화, 페미니즘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문화이론가로서 받아들여져서 전개되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라캉이라 하더라도 프랑스에서의 라캉과 미국에서의 라캉은 상당히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의 정신분석학은 대체적으로 약물치료나 그런 쪽의 강세이기 때문에 사실 라캉을 의사나 의학으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은 굉장히 드물죠. 그것보다는 이제 문화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 라클라우가 라캉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단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징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임상적인 문제들을 강조하는 1세대 라캉주의자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또 혹은 구학파, 옥타브 마노니, 모 마노니, 세르주 르클레르, 무스타파 사프앙,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구조주의의 전성기는 전성기인 1950년대의 락항의 저술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 사람들 그 개개인의 어떤 주체성보다는 그 개개인이 들어있는 그 공간, 장소, 물리적인 장소이든 더 중요하게는 상징적인 장소이든 이제 그런 장소들을 더 중시해서 논의하는 그 흐름이고, 그런 구조주의적인 그 틀을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소시르 같은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라칸 같은 사람은 저 레비 스트로스 같은 사람은 이제 구조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이제 구조주의라는 말은 주로 그 레비 스트로스를 중심으로 나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라캉의 개념이 상징계예요. 그 구조라는 거에 대한 라캉식 버전이 상징계라고 할 수 있죠.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의 선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언어적인 세계죠. 기호들의 세계죠. 상징들의 세계고. 그래서 상징계의 중심을 둔다는 거는 인간 개개인의 내면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주체성보다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기호들의 체계, 그 기호체계의 구조, 그리고 이제 그 기호체계의 구조에 따라서 그 주체가 영향받는 방식들,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젊은 세대들, 자크 알랭 밀레, 그 라캉의 그 사위죠. 미셸 실베스트르, 알랭 그로리 샤러, 이런 사람들은, 라캉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구조주의만이 아니라, 그 상징계 중심이 아니라, 구조주의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현상학이, 그러니까 현상학, 그러니까 기호나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사물과의 직접적인 만남, 지각의 관계, 이 관계를 강조하는 현상학과 짝을 맺는 것이 라캉의 상상계죠. 그죠? 사실 이건 오해 여지가 있는 표현이죠. 상상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미지계예요. 한마디로 이미지계.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는 그 차원, 우리 삶의 차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차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야기한 상징계죠. 그죠? 요거는 맞으면 기호들의 세계죠. 기호계죠. 기호. 그러니까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 만나는 세상이고,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만나는 세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 이후, 후기 구조주의는 이거 조심할 것은, 후기 구조주의는 그냥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라고 하는 무슨 뭐 딱 어떤 하나의 사주가 있는 게 아니고, 구조주의 이후에 나온 많은 것들을 딱히 부를 말이 없으니까 그냥 후기 구조주의라고 부른다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실재계입니다. 이것이 실재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로도 기호로도 파악이 안 되는 거. 이미지로도 기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호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런 제3의 어떤 존재, 실재계고. 지적은 이제 이 실재계 개념을 받아들여서 전개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라쿨라우가 말하고 있는 라캉의 가르침엔 다양한 단계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라는 것은 바로 라캉 사회에 저런 단계가 존재한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물론 어느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들은 상징화에 저항하는, 그 기호들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그런 실제 개념에 중심 개념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는 뭐냐면 독일에서 주로 이제 받아들여진 방식인데 라캉을 해석학적으로 헤르만의 같은 방식으로 헤르만 랑이라든가 만프레드 프랑크라는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또 마르크시즘 같은 사람들, 그 알뜨세라든가 미셸 페시에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라캉은 유물론적인 라캉, 유물론의 그 개념으로 파악된 또 라캉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라캉을 받아들여서 이론적인 사유를 펼치고 있는 많은 그 갈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적이 속해 있는 학파는 이른바 슬로베니아 그 라캉 학파라는 그 학파인데 여기서는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구쪽의 중간입니다. 라틴권이라든가 영미 국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라캉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반성을 위해 사용된다. 라캉이 어떤 그 임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방식과 정치적인 방식으로 라캉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문학이나 영화 같은 문화 이론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라클라우의 말에 따르면 이 학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참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캉 사유는 정치학적인 그 뉘앙스는 많지 않은데 이 학파는 라캉을 상당 부분 그 정치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우리가 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독립시라든가 주인기표, 이데올로기적 환상, 그다음 스탈린주의나 파시즘에 대한 분석, 또 누빈점이라는 아까의 개념, 환상, 동일시, 이런 것들, 또 향락. 향락이란 번역은 사실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데 향유가 좀 난데 헷갈리니까 그냥 그 책대로 향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정신분석학, 락강적 범주를 정치를 분석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를 가지고서 정치를 분석했던 프랑크슈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철학의 고전들, 플라톤부터 현대 영미 철학 이르기까지 고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헤겔을 인식하는데 라캉의 범주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라캉을 가지고서 헤겔을 독해함으로써 철학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헤겔에게서 어떤 많은 다른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가능성을 정치적인 그 문제의식을 잊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우선 그이 사람의 특징은 헤겔을 비롯한 철학사적인 인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데 락강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정치에 스탈린주의라든가 뭐 파시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레닌의 제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에다가 라캉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담론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분석을 가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전체 구도를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른바 슬로베니아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민주주의 운동의 낙강이 상당히 중요한 그 참조점이 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학파는 처음부터 거기 그 10쪽 맨 마지막 처음부터 락강 이론과 포스트 구조주의를 너무 철저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이제 헤겔 독법에 유보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비판적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이른바 그 후기구조주의라고 편의상 부르는 그런 그 이름은 사실은 상당히 잘못 이해하면 오해 여지가 있죠. 그 마치 현상학이나 해석학이나 마르크시즘 같은 어떤 하나의 사조인 듯이 그것이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후기구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는 없죠,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기호예요, 그야말로. 구조주의 이후에 나왔던 뭐 락항의 정신분석학, 알뜨서의 마르크시즘, 푸코의 고고학과 계보학, 또 뭐 들레즈의 그런 차이 생성의 철학, 뭐 데리다 해체주의, 그런 전혀 다른 그런 사조들을 편의상, 문자 그대로 편의상 구조주의 이후에 나온 사조들을 통칭하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되니까 후기구조주의라는 기호로 부르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죠, 거기에는. 그래서 마치 후기구조주의의 어떤 그걸 하나의 사조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오해죠. 그런데 슬로베니아 학파는 그런 후기구조주의 사상가들 중에서 락강만 특화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강만 다른 사람으로 보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으로 봤다고 보는데, 그거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다. 내가 볼 적에도 그거는 굉장히 좀 그 잘못된 그런 그 방식의 개념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헤겔 독법에 유보해야 할 지점이 많다라는 건데, 지적의 헤겔 독법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적 얘기인지 해결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적의 해결 독해는 너무나 독창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원래 해결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1쪽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책의 몇 가지 중요한 테마들을 이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11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 보면 주체의 범주는 주체의 입장들로 하는 데 수 없다. 주체와 이전의 주체는 결의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학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그 현대의 그 사상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뭐냐면, 인간이란 뚜렷한 그 자기 동일성을 가진 그런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이제 서양만 놓고 본다면, 일단 본다면 과거의 그 근대
철학자들이 주체에게 부여했던 그런 어떤 통일성, 또 자발성, 그리고 충족성 이런 것들,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어떤 코기토 개념이라든가 칸트의 그런 선험적 주체 개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후솔의 선험적 주체 개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근대적 주체 개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그런 현대 사상에는 굉장히 많은 그 갈래들이 있는데, 특히 정신분석학은 그 중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바라보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자기동일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의 상당 부분 좌우되고 그리고 자기동일적이기보다는 자기 안에 이미 타자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충만한 존재이기보다는 이제 결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주체를 바라보는 그 이성이라는 관점, 이성, 주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이 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의지가 들어가고, 주체라고 하는 것을 뭘 볼 것이냐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이제 수천 년 내려온, 그야말로 그 아주 그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제 이성이라든가 감정, 의지, 이런 걸 굉장히 주체의 중요한 측면들로 바라봤었는데, 이제 그 정신분석학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무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 가장 근본적인 실체라고 그럴까? 라고 하는 거는 욕동이에요, 욕동. 욕동. 또는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충동이라고도 번역하죠. 충동이라고도. 욕동, 충동. 그래서 그 주체성의 근원을 이런 의지나 감정, 이성보다는 욕동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특징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 동일적인 주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동일적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A일 뿐이지 A 안에 A가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내가 근데 이정우는 순수 이정우지, 100% 이정우지, 이정우 안에 이정우 아닌 게 들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동일성이죠. 그런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남이에요. 나의 자기 동일성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죠. 타자. 나의 셀프 안에 들어와 있는 아더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순수 그냥 나가 아니라 내 안에는 내가 아닌 어떤 나지만, 그것도 나는 나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생충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기생충도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난데, 그놈은 또 나는 아니지, 그지? 나의 타자지, 그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물질, 어떤 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트리프라고 하는 거, 충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연은 자연이고, 자연 100%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 우리가 이 비가 방 안에 있는데 지금, 저 방 바깥은 자연이고, 이 방 안은 문화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100%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바깥에.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 놈이.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 그게 욕동이에요. 그게? 나하고 자연이 그냥 딱 분절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순수한 인간으로서만, 문화로서만, 언어로서만 살아갈 텐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왜 못하느냐? 인간 안에 인간이 아닌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인간 안에 인간이 아닌 자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자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자연. 내 안에 타자. 그게 왜냐면 욕동이에요. 욕동. 그게 욕동. 그러니까 프로이트에게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이라는 말을 너무 단적으로 이렇게 뭐 같이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프로이트에서의 자연은 아름답고 희망차고 밝은 게 아니에요. 자연은 뭔가 하여튼 어둡고 좀 불길하고 카오틱한 거거든요. 그 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 놈이. 그게 욕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의식이란 놈이 있으면 거기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그런 타자가 있는 거죠. 요 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요 놈이 없으면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안 돼. 순수 이렇게 좀 맑고 이성적이고 여기서만 살아가겠는데, 요 놈이 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자꾸 사람을 콕 찌르는 거지, 밑에서. 이렇게 이 놈이. 이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존재일 수가 없다. 주체라고 하는 놈은. 물은 물이요. 옛날에 그, 저, 누구지? 청운선사 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면 간단한 건데. 갑자기 산이 또 물이 되고, 물이 또 산이 되고 그러죠. 그죠? 나중에 돌아오지만. 그런 것처럼. 주체가 그냥 충만한 존재면은 그냥 나는 나인 거지. 철수는 그냥 철수인 거고, 그죠? 그런데 그놈이 오로지 자기 동일성으로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충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놈 안에 이렇게 푹 패여 있는 어떤 결여예요, 결여. 그게 결여. 마치 동굴이 뚫려 있듯이 푹 패어 있는 그런 게 이제 결여죠, 그죠? 그래서 주체 범주는 주체 입장들로 하는 될 수가 없다. 주체화,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화. 이전의 주체는 결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 문장이 그렇게 충분하게 깔끔하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단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